2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ya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11월 7일 오늘의 주식시장 그리고 셀트리온 삼형제와 바이오존 닥터케어 책임진다 방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이 변동성 진짜 극심한 장 맞죠 상승세 유지하지 못하고 급락으로 전환했습니다 자 내일 예정돼 있던 북미 고위급 회담 연기한다는 소식에 시장 양대 시장 다 하락 전환했고요 자 그리고 뭐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미국 민주당이 8년 만에 하원 탈환한다 그리고 공화당은 그대로 상원 수성 확실시 돼 있다 그런 뉴스들이 있는데요 자 내일 우리나라 옵션 만기일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영향력이 좀 있는 것 같고요 20일권에서 그나마 크게 운봉으로 안 밀려서 이 정도는 감내할 만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왜 여기 있는 큰 반등세 중에 이 절반도 터치 안 했잖아요 그죠 우리 주말에 같이 1박 2일 공부하셨던 분들은 공부하셨죠 여기 큰 양봉의 절반도 안 깼어요 그러니까 양호하다 할 수 있습니다 플러스로 마감하고 하면 더 좋겠으나 어쨌든 기준이 되는 이 큰 양봉의 절반도 깨지 않고 월선 그래도 지지하는 모습이니까 그나마 다행이다 할 수 있겠고 거래가 좀 섰어요 쌍방간에 공방이 상당하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에 비하면 코스닥은 좀 많이 밀렸어요 감내할 정도이긴 하나 비교적 코스피보다는 좀 많이 밀렸습니다 마이너스 1.33% 하락 자 기관 외국인들이 현물에서 지속적으로 매도 나오고 있습니다 별로 좋지 않거든요 자 외국인이 매수세 한 3일 잡아주면서 크게 들어 올렸는데 이것도 뭐 크게 좋은 매수세라고는 보기 힘든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죠 왜냐하면 주도주 군들을 끌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동안 낙폭과대에 의한 그런 종목들 쇼커버링 들어온 거 아닌가 그리고 전기전자라든지 바이오라든지 그 다음에 남북경협 엔터테인먼트 같은 많이 중국 관련된 내수주들 많이 빠진 종목들 쇼커버링 정도의 물량이었지 않나 라고 지금 이제 파악이 된 것 같아요 자 주도주 군들은 아직까지 랠리를 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하려면 그 주도주 군들이 랠리를 하면 여기 위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이제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시장의 국면에 따라서 주도주 군들이 바뀌기도 하고 특징들이 나타나는데 만약에 상방으로 이제 하락을 멈추고 좀 20일 돌파하고 강하게 가려면 주도주군들이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판단 듭니다 자 선물을 외국인이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하면서 계속 지수를 컨트롤하고 있고요 자 기관이 선물을 매수를 해주고 겨우 방어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외국인의 힘에는 아직까지 안된다 그렇게 볼 수 있겠고 내일 옵션 만기일인데 어떻게 됐는가 한번 볼까요 여기 보이시죠 이 등가격인데요 양쪽 다 까졌어요 거의 그죠 양쪽 다 거의 다 까졌어 그죠 그래서 프리미엄 빼는 데는 성공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반토막 난 거 보이시죠 50% 하락 여기도 43% 하락 자 내일 되면 꽝 되는 거 속출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개별 종목들 한번 체크해 보면요 자 비교적 닥터케이 포트폴리오는 시장과 현재 까꿀로 놀고 있습니다 까꿀로 하면 알아듣습니까 자 거꾸로 놀고 있습니다. 시장 반등할 때 주도주 군들이 가지 않았기 때문에 주도주 군이라고 생각했던 종목들을 꾸려놨는데 시장 올라갈 때는 꿈쩍도 안 하고 막 오히려 빠지더니 시장 내려가는데도 오히려 좀 플러스권이 몇 개 있습니다. 그죠? 세 개 있네요, 현재. 자, SK이노베이션 여기 지지권인데 아직까지 좀, 유가가 하락하는 영향 때문인지 조금 이제 지지부진한 모습인데 반등 한번 강하게만 놓으면 별 문제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LGU 플러스도 여기 지지할 만한 자리에서 지지했다. NC소프트 여전히 고점 부위에서 그대로 버티고 있다. GS홈쇼핑이 뭐 잡초처럼 왔다 갔다 하는데 상당히 짜증납니다. 자, 셀트리온 삼형제 낙폭 좀 키웠습니다. 3%대 갑자기 급락. 여기 추세 깨지면서 급락했어요. 자, 20일에서 살짝 밀리야 된댔는데 크게 밀렸으니까 별로 좋지 않습니다. 월선도 깨고 내려오는 모습이에요. 장대 양봉인데 장대 음봉인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거래가 많이 안 실렸는데 밑으로 더 추가적으로 처질 확률이 훨씬 높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21권인 24만 5천원 힘없이 무너져 내리고, 자, 24만원 건도 그냥 다이렉트로 깨고 23만 3천원까지 밀렸기 때문에 별로 좋은 모습 아닙니다.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마찬가지입니다. 20일 인근에서 강하게 밀려버렸어요. 셀트리온 제약, 마찬가지입니다. 힘없어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자, 분식회계 논란 다시 일고 있기 때문에 관심 없습니다. 관심 없어요. 이제 관심 없습니다. 마음이 떠났어요. 탁득기는 마음을 한번 빼고 나면 냉정하게 돌았습니다. 실질적으로 냉정하지 못한데 주식에서는 냉정합니다. 자, 한미약품은 20일을 돌파하고 지지하는 모습이긴 하나, 아직까지 여기 위에 45만원권을 저항으로 강하게 예상하고 있으니까 20일 안 깨야 된다. 그것이 전제 조건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궁금한 게, 자, 러시아에 있는 안나, 그리고 브라질에 있는 제니퍼 소식이 궁금합니다. 생존해 계십니까? 채팅방 보면 보시는 것 같긴 한데 영 소식이 없으세요. 방송을 보신다면 안부를 궁금해 하니깐요. 안부 한번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HLB 가장 좋다고 그랬어요. 점심 때 들었다. HLB가 가장 좋은 모습이다. 점심 때 들었다. 출석 체크와 함께 1번 눌러. 예이야. 최고 좋다는 건 최고 좋아요. 항상 보면. 최고 나쁘다는 건 최고 나쁘고. 5% 올랐네. 야, 오르기 전에 여기 강하게 그때 언제입니까? 한 시점이니까 여기 점이니까 오르고 난 다음 맞네요. 자, 어쨌든 그동안의 기조 중에 HLB가 가장 괜찮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HLB 강하게 11만 원대 돌파 이후에 눌림목 적당하게 주고 다시 갈때 관심 있게 바이오주 중에서는 HLB 가장 관심 있게 보시는 게 낫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셀트리온보다 훨씬 좋아요. 여러분들 셀트리온 주주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밑으로 손가락 막 꼽던데 뭐가 그러시는지 모르겠지만 며칠 오르면 꼭 손가락 꼽아요. 밑으로 이렇게 박살 날 때는 가만히 있다가 찌질해가지고 아예 그런 이야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찌질하네. 찌질해. 됐습니다. HLB 강한 반등세 5% 강한 반등세 나오고 있고 여기 저항대를 세게 뛰어넘으려고 하고 있어요. 이렇게 돼야 모양이 좋다고요. 어떻게? 여기서 강하게 이렇게 대밀리는 것보다 여기서 이렇게 강하게 돌파 시도 나오는 게 좋다고요. 그래도 조금 더 섰네. 그죠? 위로 강하게 돌파하면 HLB가 가장 모양이 괜찮다. 여기 닥터K가 매일 방송하는 종목 중에서는요. 자, 신라젠도 저항권에서 비교적 잘 버티고 있네요. 자, 여기 60일과 20일 강하게 돌파하고 난 다음에 8만대로 적당하게 조정받으면 이것도 이제 바이오주 중에서 한두 번째 정도로 좋은 것 같습니다. 자, 바이오메드 저항받고 있고요. 네츠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잡주니까요. 여러분들도 관심 가지지 마세요. 보이십니까 이거? 하한가 한네번 정도 맞은 종목이에요. 메디퍼스트 아직까지 하락 추세 여전하고요. 제넥신 마찬가지입니다. 메디톡스 마찬가지입니다. 자, 제약 바이오주 중에서는 HLB와 신라젠 정도를 관심 있게 가지셔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일로 올립니다. 셀트는 삼행제니까 위에 내비둘게요, 그냥. 자, 그렇게 바이오주까지 한번 체크해 봤고요. 자, 남북 경협, 2차전지, 엔터주, 여행 관련 뭐할거 없이 제법 많이 훼손됐어요. 컴투스도 게임 관련주 아닙니까? 이렇게 하락하는 종목을 좋아할 것이 아니라 뭐 이렇게 상승하는 종목을 여러분들 좋아하셔야 된다. 우상향하는 종목. 올라갔다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에요. 기준에서 틀렸습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렇게 하락하던 추세에 돌려냈지 않습니까? 그죠? 돌려낸 종목이 훨씬 좋습니다. 같이 컴투스도 게임 관련 아닙니까? 작살났어요. 안 좋아요. 그죠? 안 좋습니다. 우상향하는 종목을 접근하셔라. 다시 한번 더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창우야, 늦어가 죄송할 건뭐 있냐? 바쁘면 늦을 수도 있지. 마이 브로우 창우, 난널 브로우로 생각한다 이제. 아, 오늘 마음이 조금 풀렸네요. 아, 제가 한 며칠 동안 마음 진짜 안 좋았는데 마음을 조금 정리하고 나니까 일은 해결된 건 하나도 없는데 그냥 마음을 조금 잡았습니다. 다행이에요. 마음이 되게 힘들었는데.
자, 삼성전자 반등 시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하이닉스 반등 시도 나오고서나 뭐다? 역배열이에요, 역배열. 아직까지 멀었습니다, 철이. 자, 나머지 길게 볼 것도 없어요. 아까 잠깐 체크해봤는데 별로 볼게 없습니다. 그래서 남북 경협 한번 볼게요. 현대건설 여기서 대밀리고 있으니까 안 좋고요. 현대로템 추세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안 좋고요. 현대엘리베 안 좋습니다. 자, 유진기업 안 좋아요. 좋은 사람들 안 좋네요. 대아TI 안 좋네. 7%, 야, 8%면 작살났어요, 여러분들. 그죠? 안 좋습니다. 자, 북미 고위급 회담 미뤄진 것도 타격이 있는데, 북미 정상회담이 내년으로 미뤄졌다고 우리 소식을 들은 적 있죠? 그래서 남북 경협에 대한 테마는 지금 당장은 이제 핫하지는 않을 거다라는 게제 생각이고, 닥터케인 GS 건설 정도, 현대건설 깨지기 전 정도에는 했으나 건설주 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주는 삼성 엔지니어링을 노려보고 있다. 자, 괜찮죠? 추세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다른 것들은 밑으로 다 쳐져 있는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현대건설 아작났습니다. 하잔 소리 한 적이 있던가요? 없어요. 여기서 딱 끊고 난 다음에 없습니다. GS건설 마찬가지. 그죠? 그러나 삼성 엔지니어링 한번 보십시오. 추세 살아있어. 적당히 왔다 갔다 하면서 눌려주면 건설주는 삼성 엔지니어링을 보겠고, SDI도 아직 멀긴 멀었으나 강하게 반등 이후에 추세 다시 회복되면 IT 전기전자는 SDI에 관심이 있고, 제일기획은 관심을 좀 없애야 될, 관심을 제외해야 될것 같습니다. 너무 등락이 너무 심해. 잡주에 가깝게 움직이니까 별로예요. 삼성화재 박스권 여기 하단 박스권 상단 매매는 가능해 보입니다. 여러분들 할수 있으면 하세요. 27만원권에서 28만 8천원 여기 왔다 갔다 할 가능성 높아요. S-OIL 좀 쳐져 있고, SFA 이제 코스닥 안할 거예요. 짜증납니다. 코스닥 안 합니다, 이제. 근데 요거는 좀 비교적 거래량 다시 한번 좀 많이 챙겨보고 하더라도 할게요. 지금 해필 두번 들어간 게둘다 거래량이 별로 없어가지고 좀, 그죠? 여러분들도 마음 고생하고 저도 좀 그렇습니다. 달님 오셨네요. 중국어 박사님. 신라젠 아직 들고 있습니까? 요거 뚫어야 돼요. 요거 뚫고 여기서 얼마나 작게 밀리느냐. 여기서 밑으로 꼬꾸라지면 안 좋아요. 안동 사람이라서니까 경상도 말하면 알죠? 자, 여기서 강하게 돌파해야 됩니다. 여기서 세게 밀리면 안 좋습니다. 한두 번째 정도로 좋아 보이니까 잘 대응하십시오. 니하오. 니하오는 아니까 딴거 하나 갖추세요, 이제. 세세세세야. 그거 발음이 어떻게 해야 되냐? 아이고, 어려워서. 중국은 발음 조금만 잘못하면 뜻이 달라진다면서요. 홀딩 중. 단가 얼마라 그랬더라? 단가 다시 한번 남겨보십시오. 어쨌든 단가 나중에 보기라고. 여기를 세게 돌파해야 되고, 9만원. 야, 9만원. 여기를 강하게 돌파하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없지 않아요. 여기를 강하게 돌파하고 적당하게 눌리고 세게 올라오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밑으로 세게 쳐지면 안 좋아요. 7만대로 강하게 밀리면 안 좋습니다. 여기에 상당히 중요한 변곡점이라 할수 있는데, 확률, 올라갈 확률이 한 55%, 55%. 너무 많이는 못 주겠고, 5%더 있다 생각합니다. 왜? 오늘 장 그렇게 흔들리는데 플러스권 유지했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내려갈 확률 45%, 올라갈 확률 55%. 그렇게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 많았고요. 저 일도 해야 됩니다. 당분간은 방송을 틈틈이 뺏게 할수 없겠고, 아침 방송은 좀 무리가 있습니다. 제가 아침에 늦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좀 이해해 주시고, 중간중간에 시황 방송은 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동성 심한 장. 내일도 옵션 만기일 때문에 변동성 상당히 심할 거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잘 대응하시고요. 배트를 짧게 잡고, 가는 구간이지 길게 쭉쭉 가는 장은 아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방송 시간 안내,
올려놨는데요. 며칠 동안은 요거 못 지켜도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번 주는 좀 지키기 힘들 것 같습니다. 다음 주 돼서는 어떻게 될지 주의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가능한 한, 방송 시간 지켜서 좀할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구독 안 누르신 분 계시면 구독도 눌러 주시고요. 자, 무료 최강 방송이라고 자신 있게 여러분들께 방송하고 있으니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뭡니까? 좀 날려 주시고, 트위터. 좋아요 좀 눌러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고요.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눈 딱, I'm Dr. K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